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통일리 파커 신은아 신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두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도 행복을 찾아 힘겨운 여정을 거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합니다. 네,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탈북을 하여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과 북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의 어려움, 진로를 찾지 못해 힘든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들은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적응 코칭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 코칭 수업 현장을 찾아갑니다. 출발! 서울의 한 코칭 교육 현장. 이곳에선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적응을 돕는 코칭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코칭, 그 수업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딸이 그 좀 한자 좀 국수시험 봤는데 한자 국수시험을 봤다고요? 네, 그거 봤는데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따님이 자격증을? 이야, 네. 축하합니다. 어떻게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따님은?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다 이게 네 앞으로에 대한 그 자격을 인정하는 거니까 참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네요. 이야, 굉장한 격려가 됐겠어요. 엄마가 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따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코칭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부정적인 말투나 생각을 교정해 행복한 관계를 돕는 기술인데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이제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감정적인 그 아픔에서 많이 노연할 수 있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생기고요. 이곳 수업은 코칭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데요. 수강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합니다. 코칭 수업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코칭을 받고 난 후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보통 코칭을 배우기 전에는 대학 기법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이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다 고치고 코칭을 배우면서 경청하는 법을 많이 터득한 것 같아요. 평소 아이에게 자주 언성을 높였다는 지연 씨. 코칭 수업 이후 아이와 유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걔가 그 둥글레 차를 잘 마시는데 보온통에 있는데 그걸 3일 동안 계속 책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이제 그날 그 코칭을 배웠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다 생각을 하다가 아들한테, 아들 이 차가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으면 어떤 맛이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빵 터져서 막 웃더니 얼른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아, 너무 그 뿌듯한 거예요. 그 코칭 그 기법을 이제 이용을 하니까. 현재 자신과 같은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한순영 씨 또한 이곳에서 코칭 교육을 받았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얼마 전 코치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심리 상담 기술과 코칭 기술을 적절히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네요. 순영 씨, 코칭 기술은 긍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코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네. 환영합니다. 네. 그날 나 늦었어. 왜 이렇게 늦어? 항상 30분 먼저 떠나라고 했잖아. 오면서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전철을 제 시간에 못 탈 수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 안 해? 일이 늦게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너도 맨날 늦으면서 뭘 그래? 동생분도 언니를 기다리느라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네, 속상했어.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언니한테 되게 미안했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허락 안 하고. 늦게 달려온 언니한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전 동생 언니가 좀 늦었지만 좀 네. 편안한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왜 언니가 늦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늦게 오면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왔겠구나. 네. 좀 언니의 마음을 이해해서 얘기를 했어야 네, 예.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엄청 급한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돌려서 부드럽게 생각한 다음에 말을 내뱉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코칭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 네. 며칠 뒤 한 복지관에서 순영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순영 씨는 이곳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심리 상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시다 보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 이것도 명확히 알지 못하시고 오세요. 그냥 답답한 얘기 하시거나 또 힘들다는 얘기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내담자들 중엔 북한 생활과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경우 과거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자꾸 물어보고 하면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예, 떠오르면서 여기 적응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프더라 해도 옆에서 상담사분들이 괜찮다고 나중에 앞날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상담 지식과 또 기술에다가 코칭 기술이 더해지면 코칭은 실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과거를 다루지 않고 지금 하고 싶은 거에서 이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욕구하고 맞아요. 네, 유나 씨 오늘 네. 코칭 교육 받아봤잖아요. 네. 어떠세요? 오늘 코칭 수업을 받으면서 저 또한 많은 점을 배운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다시금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행동은 맞는 거고 또 어떤 행동은 나쁜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이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배웠던 코칭 수업을 통해서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담을 하면 스스로 잠겨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라는 게 코칭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코칭 전문가들이 늘어날수록 북에서 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통일이 된다면 이분들과 같이 코칭 전문가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 한 해는 오늘 배운 코칭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한 소통을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더 희망찬 소식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